Machine translated by Google. 2.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정부, 처벌, 설명. 네 번째 메시지도 2020년 12월 30일 종료. 서로 다른 시간에 발표된 진술은 조언, 비난, 교사, 앞으로 올 일. 당신이 자랑스럽게 계속해도 오늘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21일 에티오피아 달력, 2012년 9월 29일 유럽 달력, 도전복뜸. 집행자 우리는 오늘도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유산입니다. 돌이킬 수 없나니 결국 그의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1998년 11월 7일 발행된 에티오피아 달력, 2006년 11월 15일 유럽. 라고 말해도 2년을 기다려온 비상사태 선포.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2008 유러피언 캘런더, 2001년 4월 19일 에티오피아에서 발행된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17년 동안 아담의 온 족속을 위하여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 가족을 위해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유럽 달력 2013년 12월 21일 에티오피아 달력 아홉 번째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세계 빛정부 아브라함의 삼위일체의 메시지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 이아어디에프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교회 다도에 대해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보낸 편지도 3년 동안 에티오피아는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땅 달력 2009년 4월 5일 유럽 달력 9월에 발행된 다섯 번째 메시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선언 / /메시지 10 / 달력 2000년 5월 27일 에티오피아 달력 6월 4일 내 경우가 아니라 충격으로 회개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기회를 무시하고 명령을 받아 끝까지 옮긴 강력한 행동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아브라함의 삼위일체의 순결에서 묘사된 메시지 대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고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거니와 특히 아홉째 말씀 주로 선포된 머신 트랜슬레이티드 바이 구글 메시지 3의 메시지 5에서도 실행으로 전송되도록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다 이루었다. 오늘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노의 흐름 기록하고 역사 기록에 정착하십시오. 메시지 9로 발표된 비상사태 선포 행동으로 옮기기 메시지 8 메시지 8 메시지 5 메시지 3 메시지 1 및 2에서 무엇보다도 선언된 이를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돌아오는 대화의 시대는 회개하지 말라. 오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담의 후손 여러분 지상에서 운명을 다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당신의 심판이 당신에게 행해질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언급된 모든 판결, 그녀가 보지 못한 삼위일체의 분노의 흐름이 당신 앞에 도착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메시지 1과 2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취하신 집행을 묘사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기회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자비의 기록에 따라 모든 피조물, 지베이어트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삼위일체, 강력한 처벌, 처형, 결정 및 명령. 이 땅에 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여, 오늘 들어라. 3.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온 땅 앞에 흩어진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와 창조주로부터 전능자의 명을 받아 도달하자. 들어봐. 그리고 넌 시간이 없어.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 당신과 상관없는 인류가 없으니 당신의 마지막 끝이니까. 세계. 아브라함의 삼위일체 강력한 형벌 집행과 모든 사람에 대한 명령.
시편 74분의 73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보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사도들처럼 개인 시장에 세금 징수에 이들로 간주되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적의 멀티에 의해 양심을 잃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잘 진술합니다. 우리의 일로 돌아왔다 결과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가 보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에 의한 죽음 그리고 그가 승리로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것을 주의 깊게 이해하면서 들어라. 우리가 기다려온 인내. 세계의학의 아이들을 기억하고 동정녀 그가 시작한 말. 그가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결코 패배하지 않고 그를 적에게 맡기는 그는 시작의 집행자입니다. 언제나 그의 약속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있지 않으십니다. 밝혀지고 세이닝되고 기록된 역사가 없다. 끝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사도와 같습니다. 패싯 공격 전략 우리는 우리를 쳐다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 들으라. 아담의 전 종족을 들어라. 하나님의 소수의 가족. 당신 자신과 온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일이 그의 말 인간 슬래시 그가 사랑한 남자 슬래시 그를 위해 가장 높은 값을 지불한 사람과 성모님,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여. 당신도 목격자입니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버리지 않고 뉴스가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의 상태,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중 일부는 꽉 아시다시피 사도들은 그들의 목자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그들의 모든 희망이 함께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4.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5. 당신이 되찾은 당신의 유산, 주께서 계시던 이 시온산을 얼마나 오래 알고 있습니다. 10.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리이까 적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19. 5. 당신의 산비둘기의 영혼을 구하지 마십시오. 광야에 거하는 백성의 밥이 되라. 15. 당신은 분수와 1.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양을 향하여 연기를 내나이까 빛과 태양을 준비했습니다. 17.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함께 멸하라 그들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 우리 잔인함 21.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주의 찬양을 표지판에 대한 소위를 설정하십시오. 5. 도끼를 들었다 하여 유명해진 사람. 지구에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의 머리를 부수시며 상처받고 짓눌리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구원은 그 누구도 환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 행위입니다. 도끼와 망치. 7. 그들이 주의 성소에 불을 던지며 주물을 부어 더럽혔나이다. 3. 영원한 황무지로 발을 들어라. 원수가 행한 모든 일까지도 악인의 무리에게 이르게 하소서. 주의 가난한 자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모독합니까? 11. 어찌하여 내 손 곧 내 오른손을 거두느냐? 의심하는 하나님의 종들. 앞으로 진실이 밝혀져도 상관없다. 당신의 목초지. 이 예적의 사신 내 회중을 기억하라. 막대. 우리의 표적을 보지 말라. 다시는 선지자도 없고 우리